사람과 님의 영전에 43만 구미 시민의 마음을 모아 추모를 드립니다. 님께서 영면하시던 어느덧 39회를 맞았지만 올해는 님의 최체가 더욱 그립습니다. 님께서는 살아생전 산업화를 이루면 민주화 기반이 마련된다는 성견 지명을 갖고 수출 주도형 성장과 중화공업 육성 그리고 예자 도입으로 세계사에 유례없는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지난 반만 년 동안 가난에 허덕였던 대한민국을 세계 12위 경제대국 반열에 올린 주역은 강인한 정신과 리더십을 가졌던 님이었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끔찍한 전쟁의 참화를 딛고 일어나 가장 우아한 국가의 반열에 올랐다고 우리나라를 평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님의 철저한 조국 근대화 정신의 소산이기도 한 새마을운동은 반항과 좌절의 풍요와 희망의 역사로 바꿔놓은 위대한 국민운동입니다. 정권이 바뀌며 비록 우침도 겪었지만 지난 2013년 새마을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물 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현재는 아프리카와 동남아, 중남미 74개국이 새마을운동을 자국의 근대화 모델로 삼으며 세계 곳곳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근대화의 번영을 견인한 새마을운동은 앞으로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야 할 소중한 우리의 자산입니다. 선거마다 되풀이되는 단절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유산을 단절시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를 부정하면 남아날 역사는 없습니다. 이는 또 다른 갈등과 반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치를 이끈 박정희 정신을 이념적 잣대로 왜곡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객관적으로 조명해서 새로운 도약을 모색해서 우리 모두 앞으로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님께서 태어나신 이곳 구미시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 도시로 일어설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시기를 소원 드립니다. 님의 영전에 국화꽃 한 송이 올리며 상가님의 명복을 빕니다. 2018년 10월 26일 구미시의회 의장 김태근 올리기.